지금 뭐 결론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저항밖에 없다는 거. 자, 안보위기와 국민저항권 발동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왜 안보위기인가? 한마디로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적이 없는데 그자가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원자력과 그리고 교육까지를 다 망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권자가 이게 통수권자가 아닌 자가 올라가서 국민들을 상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기 중에 안보 위기입니다. 그 말씀 위에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자, 거짓 평화 선언에 무력 불사용 불가침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을 맺겠다고 합니다. 저게 문서로 되는 일입니까? 그죠? 문서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수순으로 간다. 그 얘기를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가, 문재인이라고 형제지간인지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가 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핵 폐기라는 말은 절대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죠? 한반도 비핵화. 이게 우리가 지식인들이 한반도 비핵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폐기라고 하는 언급이 없는 걸 보면 핵 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테스트해갖고 과락을 줬습니까? 합격을 줬습니까? 낙제! 5월 22일날 낙제를 줬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후에 핵폐기 입장이 달라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하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는 그 통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갖고 과락 점수를 줬던 사건입니다. 자,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은 북핵 폐기 사기극 공동정범이다. 예스! 이게 어제 어디에서 나왔죠? 뉴욕타임스가 이걸 발표했어요. 이걸 신의 한 수가 어제 방영을 했어요. 그걸 콕 집어갖고 북폭시 문재인의 협조 가능한가? 조한미군 전투 참여 가능한가? 조한미국인이 인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아직까지 퀘스천입니다. 트럼프의 고민. 25일날 미북 정상회담 재개 요청을 김정은이가 하고 26일날 그럼 하자 했는데 지금도 뉴욕에서 만나고 있죠. 전시 한복 중 삼각동맹 대비책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공개적으로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붙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뉴욕타임스가 어제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나왔습니다. 땅굴전쟁 대비책이 완전할까? EMP탄을 북한에 한 20개 축선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을 때 땅굴에 전기와 모든 이 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일 겁니다. 다음. 아니. 맞고. 전시 조한미군인의 미국인 약 3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적성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뉴욕타임스가 이걸 제기했어요. 다음. 26일날은 판문점 아련 사건입니다. 국가의 보안법을 위반했고 명백한 간첩 행위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이것을 50대 언론사 중에 진짜 누군가는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네 마음대로 북쪽에 들어가갖고 2시간 동안 밀담을 하고 내려오느냐. 이런 언론이 하나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보셨어요? 유튜브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의전상. 자, 4월 27일날 김정은이가 판문점 그 국경선을 넘을 때 문재인이가 가서 영접했죠. 요번에 2차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판문각 앞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이가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여정이가 나와서 악수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니까 앉아있던 김정은이가 일어나서 문재인이를 맞이했어요. 이것이 정상회담의 의전입니까?
하급자가 상급자를 만나는 의전입니까? 자, 그 의전입니다. 이걸 얘기해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간첩활동을 하러 상급자를 아련하러 가서 지령을 받고 왔다. 이렇게 저는 확정을 하는 겁니다. 아. 자,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더 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안 계시네요. 자, 이게 워싱턴 포스트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누가 제작을 했죠? 그 공룡 그걸 만든 사람.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65년대 맥나마라가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저 월남에 가서 보고 아하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어요. 그게 7년이 지난 다음 71년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해버려요. 읽은 비밀을 보도하니까 닉슨이 야 저거 보도하지 말아라 간첩죄로 법원에다가 제기를 했어요. 기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워싱턴 포스트가 똑같은 소스로부터 이걸 얻어갖고 보도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을 스필버그가 그렸어요. 근데 아주 리얼합니다. 거기에 두 주인공이 야 이거는 가자 뉴욕타임스하고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신문사가 닉슨을 상대로 싸워갖고 대법원에서 6-3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월남에서 철수하는 이것이 생기고 73년 1월 달에 이제 저걸 하죠. 통화협정을 맺고 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캐서린과 벤이라고 하는 전문적 용기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이제 월남전에서 빠져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볼턴 폼페이오 매티스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모두는 여적의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아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신문 하나가 없구나 조선일보도 좀 하는 척 하더니만 지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3.1운동이 등장하고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자 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여서 이제 쳐들어갈 수만 있으면 청와대는 점령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뭐 여러 가지 말로 했는데 국민들이 모여서 쳐들어가서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재인은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다음 월남 패망 3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첩, 땅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심각합니다. 다음 북한 핵을 감추면 찾을 수 없도록 전국에 전국토의 요새화를 72년도부터 했습니다. 다음 한국민 어찌해야 되느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계엄령이 답이다 라고 했더니만 우파 속에서 계엄령이 답이다를 찢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 국정원과 기무사령부와 경찰이 이제 우파 속에 다 집어넣어갖고 계엄령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150만 명이 합창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갔던 겁니다. 자, 2018년 5월부터는 문재인 퇴진, 국민저항만이 답이다. 이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6월 6일, 2018년 6월 6일 13시에 제가 볼 때는 광화문 교보문고도 문재인 퇴진은 답이 아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답이다라고 해도 국민저항권으로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답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문도 그렇고 또 조원진당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광화문에 어딥니까? 동아면세점 앞에 일파만파 그리고 한성주 장군 시사브리핑 그리고 그 외에 애국동지들이 모이는 곳에서만 청와대 점령작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병력만 모이면 할 수 있는데 병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결사대가 필요합니다. 대군총이 해주십시오. 예, 대군총이 앞장설 겁니다. 우리 장경선 의장님은 그날 당신이 마이크 잡고 우리 돌진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갈 것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 6월 6일 날 광화문 동화면 세점 앞에 수만 명이 운집하며 성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도 교보문고 앞인 줄 알고 나옵니다. 교회의 물줄기를 우리 신성월 목사님과 하셨는데 교회의 물줄기를 동화면 세점 앞으로 돌리면 성공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패될 때 2차 조직으로 2차 공동사님들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실제 강화도 다 무한강화도 받아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6월 6일 국민들이 청와대 점령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 6일 국민들이 청와대 점령해. 그래서 오후 1시 교보문고 앞 광화문 일대 박관용, 노재봉, 장경순 의장 와 계시고 김재창 등 주의부 태극기 성종의 행진만 할 것인가 4.19 혁명 정신 헌법 정신 아닌가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교보문고 앞은 이미 틀어진 것 같습니다. 3.1절 150만 모여서 형편 나아졌는가? 나아졌어요? 아니요. 작곡하고 안 나아졌습니다. 강강 수련회만 하지 않았나? 전광훈 목사는 무슨 목적으로 모이게 했나?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쳐들어가자라고 했으면은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6월 6일 날 광화문 앞에 100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했을 때 박관용 씨가 노재봉 씨가 자 우리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은 달라집니다. 우리 장경순 의장님, 저분들을 목을 끌어서 저희를 하게끔 힘써 주실 것을 저희들 박수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다음. 제가 시간이 2분 남아서 자 베트남식 통일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남통일전선 부부장이라고 하는 맹경일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 국정원 제2차장 이 간첩놈이 끌고서 19일 동안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았죠? 아하 6.12 남북회담 그 당시는 6.12가 안 나왔죠. 미북회담이 실패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얻어맞는다. 얻어맞을 때 배트웅식 특작부대를 집어넣어갖고 그때 우리가 석권하자. 평양은 초토화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남쪽을 석권하자. 이것을 위해서 맹경일비가 돌았다라고 보여집니다. 3월 23일 문재인은 베트남을 방문해갖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호치민 위대하다. 내가 섬기는 김정은이를 제2의 호치민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3월 26일날 김정은이가 4월 후에 북경에 들어가서 나를 제2의 호치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짓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5월 26일 날 통일전쟁 작전회의가 열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5월 22일 날 가서 테스트를 받고서 아하 트럼프가 눈치를 챘구나. 그러면 6.12 남북선언 미북회담은 물 건너가고 이제는 북폭이 진행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베트남식으로 대한민국을 석권하자. 이 회의를 하러 문재인이가 올라갔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그자가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짓을 백수대낮에 한 날이 5월 26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간첩당골 유격대 국방부 대비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34명 대법원 헌재 법원 청와대 주사파 23명 입법사법행정부가 다 날아갔습니다. 80년대까지는 우리 국방백서에 20 내지 28개 땅굴망이 축선별로 내려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방백서에서 지웠다고 사라졌겠습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전장 4km 이하 4개 땅굴만 발견하고 국방부는 육군은 육군 대장들은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 이 개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부 본부는 땅굴 숨기기 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3번 북한 5.18 유격대시 점령작전 준비 완료됐다. 맹경일이 김영철이가 2월 공개활동을 한 것이 옹변한다. 다음 북의 통일전쟁은 땅굴전쟁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와 시진핑이가 삼각동맹을 맺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론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걸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문경 땅굴 경계태세 발령해야 되고
국민들은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됩니다. 5천 명의 결사항쟁 용사들을 우리 대군총 식구들부터 앞장서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